제가 이매진 컵을 나간 건 2008년이랑 2009년인데요. 2008년도에 이제 주제가 기술로 세상에서 가장 그 터프스트한 프로그램, 가장 터프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라는 거였어요. 가장 세상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고, 그걸 또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, 이 대회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대회에 결심하게 됐습니다. 이매진 컵 때 그래도 많이 얻었던 가장 키 경험이 뭔가 보면, 아, 내가 생각하는 게 잘하면 되게 어렵긴 하지만 세상이 워킹할 수 있구나라는 작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경험이었어요.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대학 다녔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뭔가 아이템을 만든다는 게 그냥 내가 속한 동아리나 학교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뭐 성과를 낸다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. 근데 처음으로 이제 되게 큰 대회에서 해외에 나가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,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하면 힘들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었어요. 그 다음번에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거에서도 본인이 일단 확신이 들면 아, 해서 안 될 건 없구나. 그래서 처음에 창업했던 거는 온라인 광고 모델로 이제 처음 창업을 했고요. 애드바임이라는 서비스였고, 내가 하는 광고라는 키워드로 소셜 광고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었고요. 그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어떤 광고의 ROI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.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적인 방법을 저희가 이제 쭉 가지고 있었을 때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그런 통계적인 기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.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어널리틱 서비스,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센서를 만들고 신호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만든 게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워크인사이트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온라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뭔가를 봤더니 데이터 분석이에요.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진짜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고요. 그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기회가 있겠다. 그리고 오프라인 플레이어들을 확실히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통계 분석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. 비즈스파크 프로그램도 계속 잘 받고 있고요. 네,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그냥 뭐 1, 2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찾거나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비즈스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찬스들이나 기회들을 좀 더 많이 열어나가고 있습니다.